환자를 보다 보면은 큰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께서 뭐 고맙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한마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게 치료하고 나서 특별히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한마디가 제가 오히려 많이 고맙고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정상원입니다.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은 말 그대로 이제 척추를 유압한다. 척추를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인데요. 문제가 있는 분절에 이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디스크가 있는 공간에 인공뼈를 삽입하게 됩니다. 케이지라고 불리는 인공뼈를 삽입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뼈가 자라서 위아래 뼈가 붙게 됩니다. 그걸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뼈가 붙을 때까지 잘 이제 유지하라고 뒤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못 고정술이랑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는 경우는요, 첫째로 척추 분리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척추 뼈가 앞뒤로 많이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시면서 척추가 불안정하신 분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면서 신경 감압을 하더라도 그 수술을 하면서 척추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했는데 3번 이상 이제 재발을 자꾸 하는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전 같이 뭐 척추 유압술을 한다고 하면은 한 분절을 하더라도 한 10cm 정도 절개를 하고 굉장히 크게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한 3cm, 4cm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이제 관절이 많기 때문에 한두 분절 정도 유압술을 하는 거는 수술 이후에 자세 관리만 잘 하시면은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침습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이제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절개 정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나 뭐 조직의 손상이 일반적인 수술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출혈 양도 줄게 되고 감염의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면서 환자분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서 내시경을 가지고 수술을 많이 하시고 내시경 수술 방법도 굉장히 발달을 해서 수술 방법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웬만한 거는 이제 거의 다 내시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만약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정말 이제 크게 오픈을 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면 그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웬만한 수술은 다 내시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유압술의 경우는 수술 이후에 다음 날이나 다음 다음 날 정도에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 일어나서 보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초반에 이제 수술 부위 통증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워커라고 하는 그런 보행기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걷게 되시고요. 수술 부위 통증이 대부분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면은 많이들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뭐 재활 훈련 없이 보행 잘 하시고 하시면은 2주 이내로 뭐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그리고 하는 수술의 크기 정도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첫날 정도는 조금 많이 아파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압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사못을 넣고 뼈의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탈출증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협착증 수술이라든가 그런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조직의 손상이 좀 있기 때문에 첫날 정도는 조금 아파하시는데 이게 수술의 방법이 발달한 만큼 저희가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통주사라고 해서 아플 때마다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주사 치료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통증 조절은 저희가 잘 해드리니까 그 통증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